자리에 앉아주시고요. 마지막 그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 남녀들이 느낄 수 있었던 희망을 이야기하자 해서 저희들끼리 그 젊은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 좀 나누다가 그 장르와 그 형식은 좀 독특하게 좀 나누더라도 이야기는 그 절망 속에서 핀 40대의 어떤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. 내 인생은 이제 미래가 없다. 그냥 이대로 한 발짝만 앞으로 내밀면 모든 게 끝이 난다. 한 3년 전 정말 뜨거웠던 여름에 너무 힘들게 죽을 고생을 해서 다시는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또 개봉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완전히 떠나버린 작품인데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그때 악몽이 살아나서 너무 싫습니다. 예. 그런데 젠장 목이 마르다. 장수의 캐릭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이 사회에서 이렇게 밀려나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가 좀 나하고 내 일상이나 또 내 이제까지 맡았던 캐릭터하고는 좀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캐릭터를 뭐 내내 한번 오랫동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디? 아픈겨? 나 죽는데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순수한 남자의 그 남자 중에 순수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. 그래서 저런 부분은 또 나와 닮은 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황주정 씨가 좀 키가 크시더라고요. 근데 황주정 씨를 업어야 되고 또 마지막 장면에서 계속 들고 있는데 정말 무겁더라고요. 황주정 씨가 무게가 나와서가 아니라 사람을 들고 계속 오랫동안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기억. 물을 깜빡했다. 왜 날 쫓아와? 물을 안 갖다 줬잖아요. 야, 사람 한 바닥에 내가 죽을 사람이야. 경상남도 역지도라는 섬에서 한 10일간 찍었었는데 또 그 물이 안 맞아서인지 제가 원래 배탈이 잘 안 나는데 장염에 걸려가지고 한 20여 차례 묽은 똥을 싸면서 찍었던 작품이고 또 가장 뜨거운 시기에 그 바위 위에서 죽느냐 사느냐 고민할 때 그 장면들 찍으면서는 정말 그냥 더위에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왜 여기서 찍고 있지 막 그냥 존재를 부정하고 막 그러는 때도 있었고요. 글쎄 저는 조연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작품에서는 조연인데 계속 신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중간중간 좀 쉬어줘야 되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.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건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. 2월을 앞두고 있는 가장이나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장남이나 뭐 장녀 뭐 이런 한 20, 30대 그리고 한참 그 정렬을 앞두고 있는 40대 그 언제 회사에서 물려날지 모르는 40대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뒤지면서 죽고 싶은 사람들은 좀 와서 보시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. 아니 감독님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그 물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분들 저 음료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밥 먹고 물을 안 먹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꼭 좀 추천하고 싶고요. 저도 추천하고 싶은 건 뭐 비슷한데요. 사실은 목이 마른 사람들 삶에 목이 마르고 좀 힘든 분들은 와서 가볍게 아니면 좀 재미있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인생 뭐 별거 있냐?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사는 거지. 안 그래?